그래서 논평. 조선 방가의 폐륜을 방치하고서도 어찌 온전한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검경을 손아귀에 넣고 온갖 악행을 일삼은 조선 방가,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온갖 부정비리도 모자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폐륜이라는 추악한 추모마저 끊임없이 따도는 악의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자칭 압도적인 구독률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사주 일가 폐륜 방가 일당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감금하며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결국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을 길러주고 낳아준 어머니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폭행해 결국 처참한 자살로 몰아넣은 참으로 듣기조차 민망하고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천하에 둘도 없는 희대의 폐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사회라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용납할 수도 없는 폐륜이 사건 발발 당시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건만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 정권하에 벌어지고 수사가 진행된 탓에 폐륜 방가 일당의 추악한 범행들은 조선일보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점경에 의해 삭제되거나 은닉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촛불혁명으로 발매하마 정권이 교체되고 국가대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추악하기 그지없는 방가 일당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처벌받을 것이라 기대했건만 이마저도 조선일보와 결탁한 검찰총장 윤석열로 인해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폐륜 방가 일당에 대한 처벌은 후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형편이 되고 말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발행 초기부터 지난 100년간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한 것도 모자라 해방 후엔 친일 독재와 군부 독재의 빌부터 부하 권력을 독점해온 조선일보의 부장한 권력 탓에 정치계는 물론 검경이라는 공권력마저 맥을 못 추고 있는 형편이고 보니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조선 방가의 추악한 폐륜 범죄를 파헤치고 응징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실정에 이르렀다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방가 일당은 폐륜의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도 안 되며 절대로 할 수 없는 희대의 폐륜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대주주 박용훈의 폐륜이 그 얼마나 추악했으면 그 장모가 10장이 넘는 창문의 편지를 만천에 공개하면서까지 피눈물로 호소하고 또 호소하였겠습니까? 아무나 남편도 보자라 그 자식들까지 아내이자 어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보자라 발가벗겨 결박까지 일삼았다니 이를 은닉해준 검찰과 경찰을 어찌 법치주의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유명한 국회의원들을 어찌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 자식들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비행과 범죄들을 수습해오느라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다 소진해온 어머니를 아비의 사주를 받고 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나가 죽으라며 정신적 학대까지 일삼았다니 이 짐승보다 보단 버러지들을 어찌 사람의 자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훈 일당은 수구 정치 세력과 검경의 비호를 등에었고 오히려 피해자인 처가에 쳐들어가 도끼 등의 흉기까지 드러는 횡포까지 서슴없이 일삼았다 하니 이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일보 방가왕조의 나라라고 일컫는 국민들의 한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 장자연 사건 당시에는 조선일보 사이부장 이 조현호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사무실까지 쳐들어가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설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와 붙자는 거자며 감히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공권력에까지 협박을 일삼았다고 하니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어찌 이를 자시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금의 이 대한민국은 5000년간 숱한 민초들의 피와 땀으로 때론 목숨으로 지켜온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도수에 불과한 정치 권력이나 사법 권력의 나라도 아니요. 더군다나 패전 조선 반가의 나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인 것입니다. 예쁜 서울의 소리는 민족의 소리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인륜을 유린한 조선 반가 일당의 폐륜을 끝까지 밝혀내고 응징코자 하는 바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한 법치주의 국가요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내고자 하는 시민들께서는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을 전해드렸습니다.